오늘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?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정신과 전문의 꾸준한 70점짜리 인생을 살아보자. 꾸준한 60점은 좀 힘듭니까? 꽃길 찾아 고향으로 내려간 카페 사장 누워가지고 수석 먹으면서 별거면 얼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을 사라.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. 공유키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이야.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, 공유로 짧게 살기. 영원히 살기? 짧게 살기.